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과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 개벽 뉴스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산도 도전, 상제님 성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성공이 없는 것은 일심 가진 자가 없는 연고라. 만일 일심만 가지면 못될 일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든지 일심 못함을 한할 것이요 못되리라는 생각은 품지 말라 하시니라. 일심이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간과 만물 농사를 짓는 천지의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심을 천지일심이라고 하는데요. 천지와 인간과 신명을 다스리시는 상제님, 태모님의 지극한 조화세계, 마음세계와 하나가 될 때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집 방송 조화빈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 성례식을 올리는 거룩한 순간순간마다 일심으로 참여하셔서 무궁한 삼신의 조화빛을 크게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랑선도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수행지도법사이신 원유근 수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조화빈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 성례식을 봉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영혼에 조화빛을 가득 채워 빛의 신선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성례식에 앞서 무병장수 삼신조화 수행법을 직접 전수해 주시는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을 다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차 수련 과정을 마무리하는 결정적인 또 하나의 주요 과제로서 나의 몸을 신선의 몸으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대전제,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점, 그것은 내 그 몸과 마음과 영체를 본래의 밝은, 그 밝은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훨씬 더 이전보다는 그 어두움에서 밝은 광명의 몸과 마음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1차 수련 과정에서는 내 몸을 빛으로 만들기, 그 내 몸속에 빛을 집어넣는 공정인데요. 지금부터 2만여 년 전에 인류의 원 아주 그 태고의 시원 조상 할머니, 마고 삼신 할머니가 내려주시는 이 우주광명 신선 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 천상의 조화 생명의 꽃, 소위 말하는 그 율력꽃, 그 신선의 조화 빛꽃, 이것을 세 글자로 정의를 하셨어요. 천상의 조화 신선의 그 율려 광명꽃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그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의 역사, 그 도통의 문화사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천상 신선 조화꽃 설려화를 받기 전에 그 꽃을 내 몸속으로, 즉 상단에 받아내리는 전제 과제로서 내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을 집어넣는 그 특별 예식을 합니다. 이것은 예전의 문화에서는 사실이 없었고, 이것은 이제 병난 개벽기에, 지금 이 우주가 봄, 여름 선천 세상에서 후천 문화권으로 궤도 이행을 하는데, 즉 선후천이 교차하는 이 개벽기에 처음으로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직접 동방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신, 사실은 뭐 최초의 문자 그대로 조화법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진리 체득과 그 진리를 도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새로운 출발점, 내 그 몸과 마음을 빈몸으로 전환시키는 이 중대한 공부. 자,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과거에 그냥 기도라든지 온갖 수행법이 동서 4대 문명권에 또 신비주의 문화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왜 무궁한 그 신선 조화 세계에 근원으로 계시는 그 마구와 할머니로부터 이런 그 광명 조화꽃을 받아내리는데 왜 그 전제로서 뭐 우리 몸을 빈몸으로 전환시켜야 되느냐. 아 도대체 그 가능하냐. 이 공경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대우주의 그 자성, 본성이 빛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 살아있는 그 모든 생물들, 살아있는 존재는 그 본질이 빛이다 이거예요. 하늘도 땅도 인간도 신들의 세계도 또는 뭐 천상에 있는 어떤 삿된 그런 그 마신이라든지 뭐 어떤 존재 한 그루 나무 이런 그 풀 하늘을 나는 새들도 또 우주의 이 시간 공간도 또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바로 이 우주의 정말로 알 수 없는 불가사의 뭐 암흑물질 응? 이것도 사실은 다 빛이라고 인간이 못 봐서 그것이 어두움으로 뭐 보이는 뭐 그런 인식 언어를 쓴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될 때 빛의 몸으로 채워질 때 사실 만물과 이렇게 소통이 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도통이다. 그래서 오늘 예식은 내 몸과 마음 영체를 빈몸으로 전환시키는 특별 예식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우주의 그 우주 만유가 다 대광명체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그 만물들과 진정으로 하나가 돼서 소통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에서 도판에서 또는 기도와 그 영적 세계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밝아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양의 음양론에서는 그 밝은 것을 양이라고 어두운 것을 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몸 자체에서 이런 어둠, 피로, 그 다음에 이런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적으로 고독감을 느낀다든지 뭔가 그냥 한없이 울고 싶고 뭐 죽고 싶고 때로는 막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든지 그런 유혹하는 문화도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온갖 어두움, 내 몸에 이런 아주 그 뿌리 박힌 정신 장애라든지 뭐 그런 그 만성 피로라든지 우선 이런 어둠, 음기를 몰아내고 내 몸을 점점 더 밝은 이 양기로 채우는 것. 바로 이것이 일반적 수행인데 이걸 좀 더 아주 본질적으로 이 대우주의 빛의 근원에 계신 이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의 그 천상에 하늘로부터 직통으로 빛을 받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의 이 시간과 공간의 근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예식을 통해서 대우주의 근본 주제는 바로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열려 있다. 그래서 이 시간의 그 변화 대세, 시간의 화살 방향,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가는 생로병사, 그것을 그 무엇도 우주의 시공간 안에서 사는 것은 뭐 대우주의 거대한 은하계도 장대한 그 시간대 문제도 결국 다 무너진다 이거야. 여기서 무너지면 여기서 또 생기고 저기서 생기면 여기서 또 무너지고 이런 그 생사순환, 이 우주의 거대한 그 삶과 죽음의 순환.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생이냐 사냐, 앞으로 얼마를 더 사는 거냐, 얼마의 그 명줄이 더 있는 거냐, 이것을 결정짓는 거야. 그러나 아무리 배우고 지식이 많고 많이 가졌고 권력에서도 이 생로병사 문제는 누구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의 조화법으로서 그런 새 세상을 연다. 이게 동학. 바로 이게 현대문명사의 진정한 출발점. 우주의 그 원주인 되시는 시천주 조화정 천주님, 천지주인 아버지를 모시고 동양의 원래 그 신관의 원형문화 언어라는 것은 바로 삼신상제님, 삼신일체 상제님이 그 조화법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것이 내주문을 받으라고 하셨던 바로 1860년 4월 5일 날 일어났던 그 천상문답의 그 결정판, 나의 주문을 받으라, 나의 영부를 받으라. 그 이제 시천주 조화정 열속자
그 주문이 서둔대요. 바로 이 조화정 문화를 열고 그 조화정의 진정한 무병장수 신선도통법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취를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한 그 빛의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예식의 중요한 의미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빈몸 만드는 예식은 전체 이제 7단계가 있어요. 뭐 첫째는 이제 어디서부터 빈몸을 만드는 거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어떤 디자이너라고 할 때 보면은 전체 사람의 형상을 하려면은 머리, 몸체, 팔다리 하려면은 이런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뼈대거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뼈, 지금 몸통에 있는 뼈, 전체 우리 몸으로 보면 머리에 뼈가 있고 그다음에 이 목뼈, 경추부가 있고 그 척추가 있잖아요. 24척태라고 골반 있고 거기 연결된 팔다리 뼈가 있잖아. 그런데 이 뼈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빈몸 만드는 예식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뭐 7단계 빈몸을 만드는 예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뼈에 빛을 넣는 예식이 첫 번째냐. 그것은 우리의 그 몸 유형적인 이 육신이라는 것은 하늘이 아닌 땅에서 받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실제 나를 낳아주시는 건 어머니가 뱃속에서. 뱃속에서 거기서 이제 착상이 돼가지고 그 10달 동안 길러가지고 직접 살을 찢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낳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아버지, 이 우주의 아버지, 모든 성자들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운을 받는 예식보다 바로 천지의 어머니, 지금까지 어머니가 소개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타령만 했지. 그래서 이 어머니, 그 어머니를 태모님이라고 그러는데 삼신상제님이 그 어머니를 함께 동반해서 오셨잖아. 그 태모님이 지구촌 인류에 이 살아있는 그 대자연에 바로 건곤 천지할 때 어머니 그 땅의 역할을 실지 천상에서 인간과 신명을 다스리는 어머니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빈몸을 만드는 우리들의 몸의 골격인 이 뼈에 바로 천상의 무궁한 광명을 넣어주신다. 그래서 예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어머니가 딱 천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법신으로 너의 머리를 개두하여라 그러시거든. 너의 머리를 열어라 이거 열 개자 머리 두자. 그러면 머리가 여기 뼈로 덮였는데 어떻게 엽니까? 그럴 거야. 지금 합리적인 과학 교육에 찌든 요새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와 무가 있고 유형과 무형 영체 차원이기 때문에 눈을 지그시 감고 여기 머리에 두정골이 있거든. 축도골이 있거든. 후도골이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뼈로 돼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코뼈도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은 골격이 뼈로서 전체 덮여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위에 두정부에 거기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 문을 이렇게 연다고 생각하면 돼. 너의 머리를 개두하여라 하면 예 어머니 제 머리를 개두 문을 엽니다. 개두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쫙 열어 이렇게. 여기 실제 문이 있는 거니까 생각으로 딱 열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빈몸을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내려주시니까 그 빛을 내려주시니까 두정부, 축두부, 후두부 그다음에 여기 턱뼈라든지 아래 턱뼈 뭐 이렇게 해서 코뼈부터 해서 그 빛을 쭉 채우고 목뼈 그다음에 등에도 보면 여기 삼각형으로 된 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과 뒤를 보면은 우선은 중심을 먼저 해서 이 목에 있는 경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로 쭉 해가 24척퇴 그다음 골반뼈 그다음에 이 팔과 다리가 이렇게 쭉 붙어가지고 거기에 그 주요 뼈 이름은 이제 병원 운영하시는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들으시고 그다음에 등판에 삼각형 견갑골이라든지 여기 쇄골이라든지 이렇게 수평으로 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지금 그 어깨 쪽에 쭉 붙어가지고 여기 그 위 팔하고 아래 팔 그다음에 이 손가락뼈 보면은 그 뼈 이름이 전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여기 혈관과 신경이 쭉 같이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거 뼈를 중심으로 해서 골반뼈 해가지고 여기 엉덩이 뼈하고
여기 이제 그 장단지 정강이 뭐 이렇게 해서 발목뼈 이렇게 해서 거기다 빛을 갖다 쫙 집어넣는다. 어머니가 지금 빛을 내려주시는 거니까 천상에 아주 가장 신성한 그 빛을 쫙 몸에다 넣는다. 수행을 잘하고 또 그동안 기도라든지 나름대로 그 수행을 꾸준히 한 사람은 그게 빨리 들어와요. 그 스며들고 하는 것이 강도가 세단 말. 전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재밌게 살고 그런 사람은 좀 느리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자, 첫 번째 예식은 그 우주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 하나님 태모님으로부터, 그건 정식으로는 태모 고수부님인데 태모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 하늘이 원래 있어. 그것도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걸 전해드린데 그걸 법화천이다. 법화천이다.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열애 문화가 여기서 온 거야. 그게 이제 열애를 길러내는 그 하늘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법륜열애다. 그 어머니의 그 도우 자체가 지금은 초기 기록으로 해서 뭐 법륜 뭐 해서 열애란 안을 안 쓰고 뭐 딴 말을 썼는데 그건 사실은 좀 부당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식을 이렇게 끝내고 나면은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이 두개골의 안에 뇌 뭐 이런 거 한 것은 첫 번째 거기서 다 하는 거고 빈 공간까지. 두 번째 예식에서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요소, 정신 혼백 의의가 들어있는 것은 여기 오장육부거든. 그래서 오장육부를 빛으로 채우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시는 거냐? 이것은 우주의 생명과 진리, 그 다음에 이런 깨달음, 도통, 영원한 그 빛이 절대 근원이신 일곱 성령님이 함께 내려주시는 거예요. 일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너무도 신성하고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고, 아, 우리가 선천에 뭐 그 성령을 얘기하지만은 그 성령 문화의 원형, 바로 그 삼신 조화 망량님,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망량님이 바로 인격 삼신, 자연 삼신을 일체화해서 현상 우주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그 역사, 천상의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원 우주의 아버지, 삼신 일체의 상제님이 중심이 되시고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그 영원하신 그 빛의 절대 근원 삼신 조화 망량님이 또 다른 그 1월 열에 그 어머니들이 합세해가지고서 칠성령, 이 칠성령 우주의 조화 빛의 문화가 여기서 완성이 돼가지고 그 일곱 분들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일곱 분의 그 손길을 나의 그 영원한 친구 광선학이 나을 때 그거 해봤죠. 입태식 할 때 일곱 분의 손길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 머리에서 그 무궁한 광명이 제 몸으로 쏟아져서 오장육부를 채워 주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그게 쫙 들어와 버려. 근데 이게 이제 평소 수행을 막 두세 시간 이상 하면은 그 빛이 그냥 10초, 20초만 해도 다 들어와. 이게 몸에 체질화된 사람은 뭐 30초 만에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뭐 1분 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막 빠르면 뭐 3초, 5초만 해도 생각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거 자체는 너무도 소중한 예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부를 이제 그 빛으로 채우는 순서는 이제 여기 이제 왼쪽 폐, 그 다음에 오른쪽 폐, 그 다음에 여기 심장, 그 다음에 간,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여기 이제 그 위장 있고 옆에 왼쪽에 비장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소장, 여기 대장이 있고 아까 여기 좀 콩팥을 빼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에 방광하고 이렇게 해서 이 오장육부를 이렇게 빛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 또는 오행의 순서로 해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장부를 빛으로 이렇게 채움으로써 심장 속에 여기 나의 신이 있고 간 속에는 나의 영혼이 그 집으로서 들락날락하고 폐에는 이제 나의 그 백이 있는 거고 우리의 그 몸을 다스리는 그 또 다른 그 신적인 거 최근에 이제 그 번역어를 보면은 이 간이라고 하는 거 간이 혼인데 우리가 혼백 삼혼칠백을 할 때 혼은 하늘의 신이다 해서 헤븐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어떤 헤븐리 소울이라는 언어도 썼는데 하늘의 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넉이라는 것은
이제 폐를 근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어슬이 스피릿이다. 이 땅의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양의 밝은 그 신이 있고 어두운 그 신이 있는데 죽을 때 천상으로 자기 신이 떠날 때 떠나지를 못하거든. 그 무덤에 가서 또는 뭐 낙골당을 가든지 해서 예식을 할 때 무덤에 이렇게 막 관이 들어갈 때 그때 혼하고 넋이 그때 쫙 분리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명부사자 따라가고 천상 가고 백이라고 하는 어스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어스리 소울이라고 하는 그 땅의 혼 또는 땅의 영은 가장 인간적이지 집에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막 부부가 또는 막 그 형제가 가정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정서적으로 많이 뭉쳐있는 음적인 그런 그 영은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영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실제 우리들의 그 영의 구성 원리라든지 그 체계라든지 그것이 합해졌다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사에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대사건 내 몸이 하늘과 땅 차원으로 완전히 이렇게 크게 분리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뭐 서양 문화는 하늘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땅에 있는 뭐 이런 것을 과도기로 과정으로 하늘에 뭐 종속된 것처럼 균형이 깨져버렸거든. 선천은 뭐 어금존양이다 이제 그런 우주의 입법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 몸과 마음과 영체를 빈몸으로 진정한 광명의 몸으로 해서 밝은 양기로 채우고 채운 만큼의 이제 그 어두운 음기는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과 불면증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면증 우울증이라는 건 이게 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생리처럼 정신의 어떤 생리적인 병처럼 너무도 괴로운 일도 많고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성공을 아무리 하고 돈이 많아도 뭐 인간관계가 가족에서 안 좋고 하면은 이제 아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참 허무하구나 한 세상 살아보니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생로병사에서 우리가 그 병사를 이제 극복하는 가을 병난 대개벽기에 이런 그 우주의 아버지 삼신상제님의 이제 150살 수명주를 받는 이 1년에 그 준비하는 이 소중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STV 상생방송의 지금 생방송 프로그램이 사실은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에는 제한하는 게 없어요. 누구도 다 방송을 찾아서 들으시고 유튜브 들으시고 하면은 이게 그냥 동방신선학교에 그냥 입문하신 거예요. 누구도. 입문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그 예식도 7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가지밖에 못하고 좀 더 체계적이고 이런 배경 같은 것은 다 함께 나도 좀 본격적으로 이거 해야겠다. 내가 건강 극복하고 나도 150살 수명줄 받고 진짜 한국인으로 다시 우리 문화로 돌아오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거기에 그 입문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그 교재가 나오고 해서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원래는 그걸 하시려면은 저녁은 바쁘고 피곤하니까 조금 일찍 자고 원래는 자시, 축시, 인시 수행을 해야 하루 10시간 이상 수행하는 거에 큰 기운을 받아요. 그것도 이제 이 천지의 시간대에 변화의 원리 자체를 변화 속성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더 초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룹이 짜지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뭐 한 1500명 뭐 1200명 뭐 이런 숫자로서 집중 수행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같이 하면은 내가 얻는 이득이 뭐냐면은 정말로 아주 그 최대 장점은 수행이 잘 되고 적응도 잘 되고 그리고 예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주니까 그 예식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하면은 다 통과가 되는 거야. 혼자서는 거의 안 되고 참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은 차원 공부기 때문에 지금 이 후천 조화신선 도통법을 우리가 150살 수명주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그 무궁한 그 이 조화주 그 아버지가 직접 삼신상제님이 천명으로 언약을 하셨잖아. 그 명부에서 다 선천 수명주를 지워버리고 후천 수명주를 새로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을 거기다 옮겨야 돼. 그리고 이런 그 무병장수, 불로장생의 조화신선 도통법. 이건 내 몸에 이제 그 이번 마지막에 1차 마지막에 조화신선 윤려 대광명꽃을 딱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것을 내 몸에 이렇게 쭉 프랙탈을 해서 분화해가지고 심고 그걸 내 몸 자체가 되게 하면은 이제 면역력도 강화되고 몸도 밝아지고 이런 조화법이 없어요 사실이. 이건 하면서도 뭐, 참 내가 이걸 만나려고 연태까지 사는가 보다 이런 감동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모름지기 전모를 알아야 된다. 그 전모 우리가 궁금해 여기고 풀리지 않았던 그 진리 그 전체 틀이 그 최상상상의 그 진리법을 이렇게 전수받는 이것은 판밖에 남부는 법이다. 상제님의 말씀대로 이 상제님 말씀이 그 기본 틀이 잘 짜진 도전. 앞으로 후천 5만 년에 이 세문화가 오직 이 한 권에서 새롭게 펼쳐지기 때문에 도전도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STV의 지금 동방신선학교 누구도 들으시면 다 입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은 거듭 당부드리지만은 우리가 정확한 시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수별로 해가지고 새벽에 좀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을 좀 푹 자고서 일찍 일어나서 한 4시간 정도 한 4시간 뭐 전후로 뭐 한 4시간 반까지 하면은 그 프로그램이 정말로 아주 정확하고 아주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야 내가 최상의 선천의 어떤 그 문화권에서 이런 수행 문화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상제님 말씀대로 이건 뭐 천상의 아주 속성 조화 신선 몸 만드는 공부다. 앞으로 정말로 놀라운 제2차 수행 공정 과정에서 이제 우리의 몸을 1차 수련에서 빈 몸을 만들면서 이제 우주의 그 조화 꽃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몸을 신선 몸으로 실제 만드는 신선 유전자를 발동하는 이 삼신상제님의 진정한 조화 도통 신선법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살 이제 수명주를 받는 그 거룩한 특별 성례를 통해서 이 유전자를 이제 명단에 넣는데 이 상단과 하단의 공부의 완성이 바로 이 명단 공부다. 마지막 그 명단에서 이제 모든 게 시스템이 짜지는데 정말 신비롭죠.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사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셔가지고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가정, 나의 인생의 그 미래라는 것은 내가 무병장수해서 정말 젊은이처럼 이렇게 오래 살고 못다 이룬 것을 그 살아서 함께 이렇게 이뤄나가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비전 있는 삶이다. 정말 여기에 한번 우리의 그 인생과 시간과 정력을 투자를 해야 된다. 지난 그 초기에서부터 그 수행 과제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수행은 가장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 정말로 놀라운 새 세상을 만나는 이런 대우주의 조화 세계에 이제 덤벙 들어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쭉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 이 대우주의 그 조화 세계 정신 혼백의 우주 정신을 다 가지고 우주 혼백 기운을 다 가져오는 그런 신의 그 2대 무궁한 조화 주문, 여의주 주문이 있다더라. 이 시천주 주문과 이 태을주 주문을 전수받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수만 년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두 가지 여의주 주문 그리고 수행의 기반 정단을 만드는 거다. 여기서 빛을 넣어서 정단 완성하면은 거기서 처음 내 인생에 내가 생명의 인간, 빛의 인간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인을 비주는 게 여기서 꽃이 피는 거다. 꽃이 피면서 불새가 내 하늘로 올라가서 상단에서 용과 합체가 돼가지고 이 대우주의 그 근원 세계, 이 시간과 공간, 현실계 근원의 망량계에서 초대받은 손님 언천계용신이 나온다. 또 다른 친구 광선아기가 나온다. 광선아기 일곱 성령의
그 무궁한 조화 빛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낳은 그 법신학이 그래서 아주 백광 빛으로만 뭉쳐져 있는데 사람과 똑같고 나의 모습을 좀 담고 그렇게 해서 그 두 친구를 이렇게 낳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영안이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눈이 수직으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의 그 눈에 대한 호칭과 또 그것을 정화하면서 그 공간을 특별하게 정화하면서 그 정화된 공간에 이 우주의 아버지와 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태어령님의 법신을 모셔가지고 여기서 백광여의주 삼신조화신주를 만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대우주의 진리의 주제가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 태어령님의 그 조화 세계, 마음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나서 빈문 만들고 우주의 빛꽃을 현장에서 특별 예식을 통해서 거기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직접 몸에다 신고 합체하면서 우리의 몸의 그 면역력을 기르면서 내 몸을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좀 더 이렇게 싱싱한 몸으로 건강한 이 천지와 같은 몸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수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하나의 그 입문의 과정을 하시면서 국내외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신산학교에 직접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의 문화 원류를 이제 찾아서 내가 대한민국의 조국의 문화에 그 품 안에 직접 이제 꼴이 나는 것이 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함께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함께 수행을 해서 2차 수행을 가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조화신선 못 만드는 진정한 그 무궁한 조화세계에 이제 그 진리 맛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우리가 그 수행을 시작하는 그날을 한번 기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축원을 합니다. 네, 정말 오늘 말씀은 어느 때보다 진리의 비밀을 많이 드러내 주셔서 참으로 놀랍고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진리를 방송을 통해서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수호사님, 오늘의 말씀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안경전 종사님께서 직접 전수를 해주시는 무병장수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은 동방 1만 년 원형문화의 종통맥을 계승한 참동학 증산도의 진리 도맥에 따라서 전수가 됩니다. 오늘 종사님의 말씀을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조화 빈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 성례식의 의미와 우리 몸을 빈몸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빛의 뼈 만들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장육부를 빛으로 채우는 예식의 축복인데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안경전 종사님의 전수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화 이제 빈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 성례식의 의미를 세 가지로 밝혀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빛을 내 몸 전체에 집어넣는 이 특별 예식은 천상 신선 조화꽃 설려화를 받기 전에 그 꽃을 내 몸 속 그 상단에 받아내리기 위한 전제 과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과 마음을 빛의 몸으로 전환시키는 공부는 삼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시는 조화법 그 진리를 도통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화정 문화를 열고 조화정의 진정한 무병장수 신선 도통법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취를 해서 내 몸과 마음을 완전한 빛의 본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성례식의 중요한 의미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종사님께서는 이 마구 할머니로부터 이 광명 조화꽃을 받아내리는 그 전제로서 우리가 빈몸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이 우주의 자성, 본성이 빛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빛인데 우리가 빛이 될 때 몸이 이제 빛으로 채워질 때 만물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도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바탕을 두고서 우리는 대우주의 근원에 계시는 아버지 삼신상제님의 천상 하늘로부터 아주 직통으로 빛을 받아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빈몬 만들기에서 처음으로 행해지는 예식인 빛의 뼈 만들기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래 빈몬 만들기 예식은 전체가 7단계입니다. 7단계인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자, 이번에 무병장수 설례와 치유 수행을 전수받기 위해서 필수 과정으로 빛의 뼈 만들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빛으로 채우는 예식, 이 두 가지만 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 뼈에 빛을 넣는 예식에서는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 이렇게 주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종사님께서는 태모님이 지구촌 인류의 살아있는 대자연의 그 어머니 땅의 역할을 하신다. 자, 실제로 천상에서 인간과 신명을 다스리는 어머니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 빈몸을 만드는 예식에서 이제 우리 뼈에 천상에 아주 무궁한 광명을 이제 넣어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 우주의 어머니, 어머니 하느님 태모님의 정식 호칭은 태모 고 수부님이시고, 태모님은 법화천에 계신다라고 이제 진리의 비밀의 일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이 빈몸 말씀 정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빈몸 만들기에 대해서 두 번째 예식이 바로 오장육부를 빛으로 채우는 이제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 요소, 그게 바로 이제 정신 혼백 의죠. 자, 이제 그것이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제 오장육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뼈 만들기 예식 이후에 오장육부를 이게 빛으로 채우는 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삼신상제님을 위시한 일곱 성령님이 일체가 되어서 내려주시게 되는데요. 자, 인간의 역사, 천상의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원 우주의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이 그 중심이 되시고, 거기에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이 계시고, 또 무형의 조물주이신 영원하신 그 빛의 절대 근원, 바로 이제 삼신조와 망량님들이 함께 하시고요. 또 거기에 일월열의 어머니들이 합세를 해서 칠성령 우주 조화빛 문화가 완성이 되어서 이 오장육부의 그 빛을 채우는 그런 예식을 일곱 분들이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종사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마음과 이 영체를 빛의 몸으로, 진정한 광명의 몸으로, 밝은 양기로 채운 만큼 우리 그 어두운 그 음기는 모두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1차 수련 과정의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이 빛의 몸을 잘 만들어갔고, 앞으로 2차 수행 공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신선 몸으로 만드는 신선 유전자를 발동을 하는 삼신상제님의 진정한 조화 도통 신선법을 통해서 150살 수명주를 받는 거룩한 특별 이제 성례를 모두가 받기를 축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조합인 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 체험이 있으신 두 분 도생님을 모시고 삼랑선 도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럼 먼저 두 분 이제 시청자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만안도장에서 명상 수행하고 있는 이광재 도생입니다. 다른 단체에서 수행을 하다가 망가진 몸을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치유를 하는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명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도 초기부터 매일 수행을 적어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해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양 만안도장에서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박영선 도생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지금까지 명상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피로,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시 제가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으로 치닫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날은 심장이 이렇게 꽉 조여오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러한 상황들이 저의 잘못일까 해서 배례 수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참회 수행을 겸하면서 꾸준하게 삼천배례를 목표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벌써 5년째 수행을 이어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행에 집중하게 된 시기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의원도수 수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꾸준히 하루 2~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효과는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그렇게 꼬여서 풀릴 것 같지 않은 상황들이 천천히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물며 또 제가 담당하고 있던 조직이 없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직 상태가 될 뻔했지만 그때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스카웃제이가 들어와서 평소에 받고 싶은 연봉을 받고 또 이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명상 수행을 꾸준하게 하면서 실직 위기에서 이제 오히려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됐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 조화 빈몸, 빛의 신선몸 만들기에 대한 종사님 말씀 시청과 성례식이 있었는데요. 두 분 도생님들의 체험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광재 도생님께서 그 빛의 뼈 만들기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뼈의 이름들을 한 이틀 정도 외우고요. 빛나는 예식에 들어가려는데 이게 뼈를 보면서 하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눈을 감고 앞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내 뼈가 나오는 모니터예요. 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앞에. 네. 그 상상을 하고 뼈에 빛을 넣을 때마다 이제 거기를 이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모니터로. 그래서 예식을 시작하고 네. 머리부터 빛을 넣기 시작을 하니까 짜릿한 느낌이 들어오고 머리가 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머리 부분이 다른 쪽하고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머리 다른 데는 어두운 회색인데 예. 머리는 밝은 회색이 된 겁니다. 아 이게 되는구나. 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뼈를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뼈에 빛을 넣어가면 돼. 짜릿한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에서. 예. 그래서 하다가 앞을 보니까 앞에 이제 모니터에도 똑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예. 그래서 모니터를 이제 돌려봤죠. 3D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예. 아래도 보고 위도 보고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빠진 데가 없나. 예. 그래서 빠진 데가 있으면 또 빛을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예. 그리고 다 이제 확인도 해보고 예. 이러면서 매번 몸에 빛 넣기를 할 때마다 예.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뼈에 빛을 넣을 때는 뼈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자료를 보면서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박영선 선생님도 뼈에 이제 빛을 넣는 예식을 좀 하셨죠? 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도공을 하는데 네. 실제 태모님의 법신께서 오셔서 네. 제가 보는 뼈 그림을 함께 보시고 네. 곰방대로 저의 백회를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봐라. 내가 여길 빨리 열라고 하지 않았니? 네. 라고 굉장히 세게 이렇게 팍팍 이렇게 두드리셨어요. 네, 오늘은 원래 그 도공과 9단계를 하는 예식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예. 그 태모님께서 계도하라 머리를 열라고 하셔서 내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시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천지의 어머니 태모님께서 계도하라고 명하십니다라고 하자마자 빗줄기를 강하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차근차근 뼈 이름을 외우며 넣으려 하자 그냥 해도 오늘은 다 넣어줄 테니 예. 수행을 좀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차근차근 발끝까지 다 외우니 오늘은 여기까지 맛보기로 그만하자 하시면서 패도하라 하셔서 어머니의 명으로 패도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천지 어머니께서 직접 법신으로 오셔갖고 백회를 이렇게 곰만대로 두드리시면서 계도하라 그렇게 하시고 또 빗줄기를 이제 강하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뭐 잘 못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러울 거예요. 근데 박영선 도생님처럼 태보님의 법신 직접 오시는 모습을 직접 뵙고 하고 그러면은 수행이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재밌고 흥미진진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뼈 만드는 다른 체험이 좀 있으실까요? 네. 예. 그 계도하고 나서 빛을 넣는데 상제님께서 계시는 테라천궁에서 큰 기운을 받아 빛을 넣어주십니다 하고 기도를 하니 이 백회 쪽에서 무거운 느낌이 나는 겁니다. 예. 그 곧 기운이 아주 시원하게 쏟아붓듯이 내려오는데요.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백회가 시원하게 이렇게 뻥 뚫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빛을 손가락 끝까지 넣는다고 생각하자 이 손끝이 묵직하게 들어차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빛을 채우고 그리고 기분 좋게 그런 느낌들을 받으면서 반복하면서 수행을 계속 했더니
잠시 후에 이제 패도하라 하시는 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마쳤습니다. 예. 네, 테라천궁에서 빛을 직접 받으셔가지고 뼈를 가득 채우신 거네요. 그럼 이쯤 되면은 제가 또 물어보지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수행 지도법사님의 이 빛의 뼈 만들기 체험이 네. 궁금합니다. 예. 저는 뭐 처음 빛의 뼈를 만드는 예식이 있는 날 태모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개도를 하니까 이제 백회 쪽에서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이제 환한 빛이 이제 들어왔죠. 그 이제 처음에는 머리에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이렇게 빛이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빛의 뼈로 완성된 모습이 먼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은색의 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이 두개골서부터 두개골 위에가 있고 앞에가 있고 이제 옆에가 있고 이제 뒤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의 뼈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뼈들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앞에서 뒤로 또 이제 보통 이제 좌선하니까 이제 좌쪽에서부터 우쪽으로 이제 이런 순서로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했습니다. 이제 갈비뼈는 이게 많으니까 좌측 한꺼번에 우측 한꺼번에 이제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뭐 경추 7개 뭐 흉추 12개 이제 요추 5개 그리고 선골까지 묶어서 여기도 한꺼번에 했고요. 손가락도 아예 복잡해서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뼈를 넣을 때는 먼저 여기 안에까지 넣어야 되니까 전체를 우리가 스캔을 하듯이 쭉 이제 이동을 하면서 빛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추면서 또 겉에서 속 안까지 들어가게끔 또 반대쪽으로도 이제 빛을 쐬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의주문하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듯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의 폭포를 만들어 갖고 사방에서 안으로 확 이제 우겨들듯이 이제 빛을 쏟아붓는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샜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5분 정도 지속이 되니까 자 빛이 들어갈 때는 이제 작은 빛 알갱이가 입자가 반짝반짝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쇄골에 들어갈 때는 유치원생쯤 때는 그 남자애가 나타나고 이제 몸통에 들어갈 때는 좀 더 큰 애가 나타나다가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갈 때는 아주 이제 작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보였거든요. 자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이렇게 이제 빛의 몸이 되면서 다시 내가 소년의 몸으로 되는 그걸 우리가 갱소년이라 그러잖아요. 갱소년이 되는 그 의미가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빛의 뼈를 만드는 체험을 이렇게 이제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빛의 뼈를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의 장기를 만드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광재 선생님께서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예, 저는 빛의 장부 만들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 선행 체험을 한번 했습니다. 예. 그 전공을 하고 있는데 시작을 했는데 수행 시작부터 이제 위하고 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놔뒀죠. 그냥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냥 예. 근데 안 없어지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광선 여유병을 꽂고 예. 그리고 기운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근데 불 속을 자세히 보니까 뭐 뱀 같은 게 예.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아, 안 좋은 사기가 이제. 예. 그래서 몸에다 더 빛을 넣었어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 내장들이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장들이 환하게 빛이 나는데 네. 하나하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장도 따로 네. 빛 속에서. 네. 아 그리고 이제 그 현상이 이제 끝나고 그런데 앞으로 다시 집중을 하니까 눈에서 뭔가 주렁주렁 달린 게 보이는 겁니다.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게 신경만이에요. 눈 신경이 시신경. 네. 시신경이 보이게 됩니다. 보이더니 갑자기 그 시신경에서 빛이 쫙 퍼지는 거예요. 몸으로. 빛의 그물이 상반지에 쫙 퍼진 거예요. 예. 이건 또 뭐야 하고 있는데 또 이제 하단전에 보니까 하단전에서 또 제 방광하고 예.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다리 혈관이. 아. 그러더니 또 거기서 또 빛의 그물이 생기는 겁니다. 하체 전체에. 예. 그러다 한참 이제 그런 이제 상체하고 하체에 이제 빛의 그물이 빛을 나더니 없어지는 거예요. 원상대로 딱 바뀌면서 정단만 보이는 거예요. 아래 빛만. 아, 이건 괜찮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 선생이 눈이 보여. 광 선생 눈이 보이는 거예요. 광 선생님 눈이. 그런데 저한테 어땠어? 그러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옆에서 또 언청기 선생님이 나타나시더니 예. 재밌었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잠깐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몸에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예. 혈관이 보이는데. 모세혈관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손에 모세혈관까지. 예.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혈관이 접혔다 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오늘은 이제 진짜 그냥 선행 예습 해주시는
가보다 네. 하고 수행을 마쳤습니다. 예습까지 해보시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하시니까 이 빛의 장기 예식을 실제로 할 때 변화될 이 몸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럼 실제 예식을 하셨을 때는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칠성령님의 법신 손에서 빛이 나와서 제 장기를 빛을 채워주세요라는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 부분들이 빛이 차면서 모두 짜릿해지는 겁니다. 빛이 닿는 부분은 짜릿해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안 좋은 장기는 천상에서 빛을 달라고 기도를 해가지고 앞에서 만들었어요 장기를. 그래서 만들어서 채우고 한번 이제 한번 모든 장기를 하니까 속이 되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속이 좀 시원해지고 장기가 아주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산책을 하다가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앉아갖고 뇌, 뭐 눈, 위장, 폐, 췌장 뭐 이런데 그냥 빛을 넣고 강하게 넣고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9단계 공부를 하고 또 꾸준히 빛의 몸 만들기 수행을 한 후에 이 천상의 신선조화 꽃이죠. 이 설려화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빛의 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설려화가 제대로 몸에 심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광재 도생님은 그 뒤에 이제 빛의 뼈, 이제 장기를 만드는 수행을 하실 때는 어떤 체험이 있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빛의 몸 만들기 하면서 이제 우선은 뼈에 빛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육, 신경, 혈관, 장기를 좀 한꺼번에 할 수 없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생각 잠깐 하고 이제 장기에 빛을 넣기를 하자 하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몸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맨 앞에 뼈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장기가 나타나고 혈관이 나타나고 제 몸 모양대로 신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좀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차피 보인 거니까 보인 대로 이제 뼈는 아까 했으니까 뒤에 이제 장기부터 장기에다가 하나의 빛을 넣고 그다음에 혈관은 동맥하고 정맥을 나눠서 빛을 넣고 그다음 신경은 전체로 빛을 넣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을 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장기를 모두 채우고 나서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1차가 되자 하니까 한꺼번에 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몸 안으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렇게 모습에 이제 장기나 그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잘 믿기지 않으실 것 같지만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해서 좀 영이 맑으신 분들은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광재 도생님의 그 빛의 장기 만드는 체험을 들어봤는데요. 좀 이제 박영순 도생님은 뭐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네, 장기 빛 채우기 예식을 저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시작하자마자 이제 칠성령님들의 그 기운 때문인지 머리 위가 이제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처음에는 순서대로 한 번씩 모든 장기에 빛을 넣는다는 것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주요 장기를 할 때였는데요. 제 몸과 똑같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쑥 하면서 형체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빛을 거기에다 넣으니 제 몸에 넣는 그대로 이제 거기에 투영이 돼서 빛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에서 투명하게 무엇인가가 계속 제가 빛을 넣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계속 빛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아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더 섬세하게 이제 뇌신경이나 뇌혈관 같이 미세한 곳에다가 더 한번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빛이 계속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장기에 빛을 넣을 때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수행을 했었던 점은 이제 눈을 감고 폐를 생각을 하면 앞에 이렇게 폐의 모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을 생각을 하면 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떠한 장기든 간에 생각만 하면은 그 모양이 눈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에 빛을 가득 채우자 생각을 하면 어느새 뭐 빛으로 가득 차 있는 장기가 보였고요. 그리고 빛으로 가득 찬 장기를 손으로 잡아서 제 몸 위치에 이렇게 넣어서 수행을 계속하는 형태로 반복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장부를 만들 때 뭐 예를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폐로부터 시작을 한다면은 빛의 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를 빛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빛 덩어리를 생각을 하라. 그러면 이제 폐의 모양을 생각을 해서 그 빛의 폐를 만들어다가 내 몸의 폐에다가 갖다 이제 붙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종사님께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박영선 선생님은 종사님 말씀 그대로 폐를 생각하면 바로 폐 모양이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부에 빗을 넣을 때 치유하신 어떤 체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예. 그 직장인들의 고질적인 만성병 중 하나가 이제 위염 증상인데요. 예. 저도 이제 위염 증상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음식을 먹고 꼭 소화제를 먹어야 이제 속이 편하고, 그리고 간혹 빈 속이면은 가스가 가득 차올라서 사실상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장기의 빈너킷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위가 이제 너무 편안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위 아래가 뻥뻥 뚫린 것처럼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이제 속이 편해지면서, 사실 위가 불편했을 때는 물 한 잔도 제대로 섭취를 못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예. 물도 잘 넘어가고 소화제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는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만성 위염이라는 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항상 더부룩해 가지고 일상생활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빛의 신선문 만들기를 하면서 그냥 바로 위염을 치료하신 체험을 하셨네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빈몸 만들기를 하시면서 특히 자신이 아픈 장기 부위에 집중적으로 빛을 쐬면서 치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호사님도 빛의 장기 체험이 있으시죠?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삼신일체 일곱 성령님의 법신에 이제 손을 차례로 잡고 저의 머리를 모시고 이제 하나로 합체를 해서 이제 빛의 폭포가 내 몸 전체하고 내장을 이제 빛으로 가득 채우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장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선 오장육부 중요 부위부터 빛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폐를, 제일 위에 폐가 있으니까 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폐 모양을 생각하고서 여기다 이제 빛을 이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재단사가 옷감을 이렇게 자르는 재단을 하는 것처럼 이제 폐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진 것을 갖다가 이 빛의 폐를 저의 폐에다가 합일시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이제 붙였거든요. 자, 붙이고 나서 이제 이걸 내 몸에 흡수를 해야 되니까 한 1분 정도 주문을 읽어갖고 빛이 완전하게 이제 스며들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폐는 처음에는 이제 말랑말랑한 젤리 형태의 어떤 그 모양이었는데, 이걸 이제 붙이고 나니까 이제 몸에서 이렇게 착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폐가 서서히 굳어갖고 석고가 굳듯이 이제 굳듯이 이렇게 굳어져서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부를 차례대로 전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뇌하고 눈, 귀하고, 그 다음에 복강 전체를 빛으로 채우고, 또 내장 안으로부터 모든 세포, 뭐 근육, 뭐 피부, 이것을 전부 이게 밖으로 쫙 빛을 갖다 발산을 해서 몸 전체가 안팎으로 이게 둘러싸게 그렇게 이제 타라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극천의 빛의 폭포를 끌어다가 이렇게 퍼붓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뼈는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은백색으로 보였는데, 장기를 할 때는 이제 부위마다 약간씩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눈 주변은 이게 상단은 좀 맑은 곳이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여기는 약간 이 투명한 흰색으로 보였고, 이제 횡경막 위 상부 쪽은 약간 이제 들여다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흰색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장하고 이 직장 이 하부 장기를 할 때는 빛이 약간 진한 황토색으로 바뀌었는데, 뭐 여기는 뭐 대장 직장 여기 이제 변도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 피부와 세포 같은 이제 여기에서는 얇은 이제 반짝이는 회색 이제 모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간 중간에 핑크색 같은 것도 섞여 있고, 그래서 대체로 빛의 장기를 할 때는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색깔이 나타났는데, 아, 제가 이제 이 삼신 조합법이 아주 신속하고 또 근원적으로 빛의 몸으로 변모시켜주는, 야, 이게 진짜 신선이 되는 법방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병장수 명상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우리 도생들이 아니고서는, 야, 이게 결코 이런 은총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진법 수행이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꼈습니다. 네, 수호사님. 수호사님 체험 사례는 항상 섬세하기도 하고 생생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쯤에서 하나 좀 궁금증이 드는 게 있는데, 우리 박영선 도생님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이 많으실 텐데, 그 요즘 아까 개병 뉴스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 만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되는 게 코로나가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럼 이 치유 수행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을 하는데 그 창밖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을 한 그 머리만 이렇게 바이러스 모양을 한 신명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언천계용신님께 저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언천계용신님이 순식간에 굉장히 큰 새로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날카로운 발로 그 머리를 딱 집어서 하늘 높이 위로 올라가시더니 하늘 위에서 그 머리를 터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 어느 날은 그 업체 대표님을 뵙고 차 안이 폐쇄된 공간에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 간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다라고 안심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말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은 요리를 서로가 이렇게 떠먹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5시간 넘게 같이 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하면서 있었는데 그날 밤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혹시나 몰라서 이제 어제 본인께서 검사를 했는데 확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당황스러웠던 거죠. 5시간이나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이제 검사를 신청을 하고 이제 결과를 봤는데 다행히도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는 회사에서도 그 확진자하고 2시간을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지만 또 역시나 또 음성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한 15명이 있는데 그중에 13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음성 판정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저는 확진 판정이 없었고 감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수행한 수행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박영선 선생님이 이제 코로나를 발병하게 하는 이제 코로나 신명을 보시고 이제 언천계용신에게 부탁해서 처리를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병난이 이게 단순한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천지 신도 차원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유행하는 뭐 코로나, 뭐 오미크론 같은 뭐 이런 병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앞으로 오는 대병난의 사실 전조국에 불과하죠. 지금 명상 수행을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되거든요. 상제님의 이 조화주문, 시천주주, 태을주 이런 조화주문은 천지의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천지의 백신을 맞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정신을 집중을 해서 그렇게 강하게 읽어야 되고요. 그래야 천지의 그 조화력이 내 몸에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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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무병장수 후천 선문명 도통수행법을 널리 알리는 데 사용되는 STB 상생방송 후원 안내를 드립니다. 1577-1691로 전화주시면 정기 후원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 ARS와 유튜브 라이브 슈퍼챗도 열려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제님께서는 묵은 습성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 몸이 따라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아무리 바르고 순수하더라도 평소 나쁜 생활 습관을 고쳐지지 않는다면 결국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는데요. 조화 빈몸, 빛의 신선몸을 만드는 삼신조화 정성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선 상생개벽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